한번 다시 한번 그 공부하시면 네. 충혈왕의 부인은 제국대장공주 그리고 이 중선왕은 개국대장공주 근데 이때 이 제자가 중국의 예전에 그 춘추전국시대부터 제나라라고 있었어요. 예. 그 제나라 땅 고지역에 봉함을 받은 공주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국대장공주. 제국주의 할 때 그런 제국이 아니고요. 제나라 제자. 예. 여기서 개는 지금의 우리 북경지역을 그 개지역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서 개국에 또 봉함을 받은 공주. 개국대장공주. 이러면 우리 노국대장공주는 거긴 어디예요? 노나라. 노나라. 바로 우리 공자가 태어났다. 고지역. 그런 식으로 이제 공주 호칭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하는 게 덜 이제 좀 혼란이 오죠.